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아버지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 27번 문제입니다. 찾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찾았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금지. 다시 들으십시오. 금지. 29번 문제입니다. 무게. 다시 들으십시오. 무게.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34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5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여기 쌓여있는 쑥갓 박스만 실으면 끝나요? 아니, 저쪽에서 포장하는 상추도 실어야 돼.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쌓여있는 쑥갓 박스만 실으면 끝나요? 아니, 저쪽에서 포장하는 상추도 실어야 돼.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3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40번 문제입니다.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여기 앉으세요. 2번. 침대에서 자요. 3번. 책상이 없어요. 4번. 침대 옆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여기 앉으세요. 2번. 침대에서 자요. 3번. 책상이 없어요. 4번. 침대 옆에 놓으세요. 41번 문제입니다. 돼지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세요? 1번. 아니요. 저는 외국에서 왔어요. 2번. 아니요.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3번. 아니요. 저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4번. 아니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세요? 1번. 아니요. 저는 외국에서 왔어요. 2번. 아니요.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3번. 아니요. 저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4번. 아니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42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43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44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45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46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48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9번에서 50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그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수박은요? 수박은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는 1킬로에 4,000원이에요.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달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수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사겠네요. 사과하고 포도만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그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수박은요? 수박은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는 1킬로에 4,000원이에요.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달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수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사겠네요. 사과하고 포도만 주세요.